자, 여기 제가 성인봉에서 나리봉 쪽으로 내려와서 드디어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에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울릉도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억새 투막집을 취재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그 민속 문화재를 제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 집은 울릉도 개척 당시 1883년에 있던 울릉도 재래의 집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투막집으로서 1945년대에 건축한 것이다. 이 집은 네칸 일자집으로 지붕을 새로 이었으며 집 주위를 새로 엮은 우대기를 둘러쳤다. 큰 방과 머리방은 귀틀로 되었고 정지를 사이에 두고 마굿간도 귀틀로 설치하였다. 일부 벽에는 통나무 사이에 흙을 채우지 않아 틈 사이로 들여다 보기 좋고 통풍도 잘 되게 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정지는 부엌을 얘기합니다. 여기 사투리인데요. 정지는 바닥을 낮게 하여 부뚜막을 설치하고 내골로 구두를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밖에 전경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저게 갈대인지 억새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렇게 집을 삥 이렇게 둘러싸 가지고 겨울에 눈도 맞고 바람도 맞고 이렇게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집이 안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밖에다가 이렇게 토막을 이 갈대 같은 거 이걸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훨씬 따뜻하겠죠. 눈도 안 들어오고 쭉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큰 방이 있고 이 부뚜막 정지가 있네요. 정지. 기본적으로 통나무 집이네요. 보니까. 그죠? 통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통나무를 짓고 그 사이를 이 흙으로 메운 건데요. 자,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헛가연일 것 같고요. 이렇게. 자. 오, 굉장히 어둡네요, 이쪽은. 자, 제가 쭉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겨울에, 특히 겨울에 여기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과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갈대인지 이게 억새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병풍처럼 쭉, 만들어 놨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이게 상당히 단단합니다. 예, 보세요. 예. 굉장히 단단하죠? 예. 그래서 그 순천만에 가면 갈대들이 많은데,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제가 밖에를 쭉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런 데와 살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인 주위에
이렇게 숲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앞에 성인봉, 나래봉, 송곳봉 이런 봉우리들이 쭉 둘러싸고 있고, 정말 아늑한 모습이네요. 네. 주위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경을 한번 쭉 잡아보겠습니다. 아, 멋지네요. 정말 아늑합니다. 자, 여기까지 찍겠습니다.